그러니까 회사님은 힘든 걸 왜 하세요? 그러게요. 아이씨, 이걸 왜 시작했을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그런가? 그냥 이것도 그런 거 있어. 그냥 제가 이거 학교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막 전율을 일으키면서 들어온 학교야. 아, 내가 여기서 선생해야겠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했던 학교인데 어떨 때 문득문득 후회가 되기도 해요. 이게 좀 더 나도 어느 정도의 급여를 많이 받으면서 어떻게 좀 나의 삶도 좀 꾸려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내가 안 있으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 솔직히 말해서 좀 독불적인 기도 있는 거지. 내가 없다고 안 들어가겠냐고. 근데 막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 아이들이랑 지내보면 알겠지만 아이씨 눈물 나려고 했네. 저 아이들이랑 지내보면 알겠지만 문득문득 가슴 저리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 힘들까? 바꿔봐야지. 내가 너무 어떻게 하나 알겠어요. 아이들 얘기하실 때마다 굉장히 좀 울컥하신 것 같아요. 울컥해요. 아주 그건 아주 많이 울컥합니다. 선생님은 부모가 아니시잖아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프다고, 그게. 내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잖아. 그리고 지랄 같지만 부모가 있잖아. 후회하시거나 하진 않았어요. 내가 이것을 왜 처음부터 했죠. 후회요? 아, 지금도 후회하죠. 어떤 부분에서는 후회요. 후회는 이럴 때 하죠. 저는 사실은 정말 아이들한테 행복하고 아이들한테 필요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공간을 만들고 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 아이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외면할 수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애들 때문이죠. 뭐 얘네들 때문에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나요? 네, 저는 아이들 정말 좋아요. 아이들이 삶의 과정에서 떠밀려오는 애들이에요.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걸 교육하시는 분들이나 관료시나 이런 분들은 단 한 번이라도, 학자분들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 갈 데가. 아니, 16, 17 아이들을 저렇게 내보내고 그럴 수 있느냐. 그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옵니다. 내가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 폭력이에요, 거의. 폭력으로 내몰리고 한 애들이 들어오는 거지. 저보고 지금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애들이 들어옵니다. 별 대안도 없이 애들이 쫓겨나고 그런 애들이 들어와서 우리 학교를 찾게 되고. 아침마다 청소하세요? 예. 한 10년 됐어요. 매일 아침에 한 6시 반 뭐 이렇게 나오죠. 애들 이제 재우니까 걱정돼서 나오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내 길을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저 뒤에 와봐요. 잘난 아이들? 잘난 아이들이요? 네, 저희 잘났어요. 모든 면에서 다 잘났어요. 사실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공부한다는 게, 물론 저도 그렇지만 제가 그런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좀 이렇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나이에 회사 일하고 식당 일하고 솔직히 그만두고 싶은데 그 생각하면서 힘든 거 꼭 참고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난 한 시간에 일해가지고 4,580원 벗고 이렇게 산다. 내가 너희보다 돈 더 잘 벌고 잘 났다. 일을 하고 공부를 해도 누구한테 무시 받아도 기 안 좋은 거? 우리 학교는 비록 보잘 것 없지만 자기 자신한테 똑똑하게 행복하게 산다. 맞아,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이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학교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애들 중에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언젠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아이들은 잘난 아이들입니다. 잘난 아이들? 무슨 의미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우리 아이들 잘났으니까. 분명히 잘날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잘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전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안 된다고 말한다니까. 참나. 난 안 돼요. 전 안 된다고. 야, 전 안 되는 놈이에요. 야, 너가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아, 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부모님도 그랬고요. 옛날에 선생님도 그랬고요. 저는 크게 바라지 않아요. 월급을 제대로 받으면서 너가 일한 만큼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걸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났다, 못났다. 넌 뭐 못한다. 공부 못하고 뭐하고 실망을 주고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보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런 못남을, 못난감을 많이 갖고 있었던 아이들에 대한 반대적인 의미로 사실은 저희가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고 충분히 잘났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고유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